갑자기 이 카드를 사용하라고 준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이 작은 카드에는 위치 추적 기능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기능을 가진 삼성전자와 KB국민카드가 같이 개발한 IoT 신용카드를 소개합니다. 과연 이 카드는 여러분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슐링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바로 삼성전자와 KB국민카드가 같이 개발한 IoT 신용카드 스카이패스 IoT 티타늄 카드입니다. 아, 참고로 오늘은 카드를 추천하는 영상이 아닌 이 카드를 리뷰하는 영상입니다. 뭐 추천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신규 발급이 불가능하니 상관없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올립니다. 이게 신용카드 추천하는 영상이나 이런 게 법이 따로 있어서 함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카드는 위치 추적이 가능한 IoT 신용카드죠. 여기 있는 버튼으로 다양한 자동화 루틴도 설정할 수 있고 무선 충전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바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드 설명부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카드는 지난 6월 27일에 KB국민카드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KB국민 스카이패스 IoT 티타늄 카드로 국내에 1,000명 한정으로 발급을 해줬는데 출시 후 약 한 달 뒤인 7월 26일에 선착순 1,000명이 모두 마감이 되어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000명만 발급이 가능한 카드네요. 이 카드가 연회비랑 발급 비용이 조금 비싸거든요. 카드 발급 비용도 35,000원이고 연회비도 3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발급한 당시에 이 카드를 7만원 이상 사용하면 신장애상품권 7만원으로 돌려준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뒤에서 기능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카드를 정지하거나 해지해도 스마트싱스 파인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서 발급하고 7만원 사용 후 해지를 하면 무료로 이 얇은 스마트태그를 얻는 개념이라서 7만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더라고요. 아, 그리고 카드의 기본적인 혜택은 15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 적립과 아멕스 티타늄 서비스로 전월 실적 충족 시 인천공항 발리파킹 월 3회 연 12회, 국내 호텔 발리파킹 월 3회 연 12회, 국내공항 라운지 1회 연 2회의 혜택이 있습니다. 솔직히 신용카드 연회비가 35,000원인데 마일리지 적립만 보고 연회비가 35,000원인 카드를 발급받기에는 조금 비쌉니다. 이게 라운지 혜택까지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나름 연회비 가격을 하는 신용카드인데 그게 아니면 다른 카드로 마일리지 카드를 이용하는 게 연회비가 더 저렴하거든요. 아, 참고로 제가 앞에서 이 카드가 7월 26일에 천장에 모두 소진되어서 발급이 중단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9월에 2차 발급을 한다고 하니 혹시나 발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카드 외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면부터 한번 봅시다. 자, 정면 왼쪽 상단에는 KB국민카드 티타늄 IoT라고 써져 있는데 처음에는 티타늄이라는 글씨만 보고 와,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이게 발급 비용이 비싼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티타늄 카드가 카드 재질이 티타늄이 아니라 아멕스 서비스가 티타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리입니다. KB 아멕스 티타늄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앞에서 보긴 했지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국내 라운지 및 발레 무료 서비스와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어서 카드 외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상단 오른쪽을 보면 코리안 에어 스카이패스라고 써져 있는데 앞에서 카드 설명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카드가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중간에 IC 칩과 많은 글씨들이 써져 있죠. 하나하나 같이 봅시다. 중간 쪽에 보면 charging이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게 무선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선 충전기 위에 이렇게 신용카드로 올려두면 이렇게 불빛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배터리 레벨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LED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확인하지 않고도 이 카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배터리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아, 근데 실제로 배터리가 없으면 휴대폰 스마트싱스 알림으로 카드에 배터리가 없다고 충전하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LED가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아무튼 LED 로도 배터리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삼성 스마트싱스라는 글씨와 함께 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누르면 휴대폰 찾기나 자동화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뒤에서 기능에서 살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뒷면을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아멕스 카드 번호와 CVC 번호가 있고 아멕스 카드이기 때문에 아멕스 카드 로고와 KB국민카드가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서 보기 힘든 갤럭시 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 로고가 있고 KC 인증 로고와 블루투스 로고가 있습니다. 이야, 신용카드에 KC 인증이라니. 이게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안에 배터리가 있어서 카드이긴 한데 전자기기로 들어가서 KC 인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인증정보를 검색해서 보면 2021년 8월 18일에 인증을 받았고 이게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던지로 해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제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카드 형태로 제품 사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블루투스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블루투스는 일반적인 블루투스가 아니라 BLE라고 해서 저전력 블루투스를 사용했는데 이게 주로 저전력 장치 간의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
카드가 그래도 신용카드이니까 배터리를 많이 못 넣잖아요. 이 카드의 두께도 유지를 해야 하고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BLE를 이용해서 블루투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블루투스로 통신을 하는데도 저전력이라서 그런지 배터리 경우도 1회 충전으로 약 30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외관은 이 정도로 한번 보고 이제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카드를 스마트싱스에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싱스 어플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근처에만 가져가도 등록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때 나오는 안내를 따라서 카드를 등록해주면 이렇게 스마트싱스의 등록이 완료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싱스 어플에서 클릭해서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본적인 기능은 스마트태그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이 IoT 카드에는 스피커나 부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에 해당하는 설정이 없는 것을 볼 수 있고 배터리의 경우도 절전 모드는 못하고 그냥 배터리 상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렇게 지도보기를 클릭하면 스마트태그와 동일하게 내 근처 탐색도 가능하고 위치 기록도 최대 7일 동안 가능합니다. 이게 제가 인트로에서 말했죠. 위치 추적도 된다고. 이 카드가 무서운 게 물론 이 카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스마트태그가 무서운 게 실시간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이렇게 7일 동안의 위치 추적이랑 이동 동선을 저장을 하고 있어서 누가 이 카드를 들고 가거나 들고 다니면 이 사람의 동선을 볼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배우자분이나 애인이 이 카드를 주면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도보기를 누르면 경로 안내, 찾으면 알림받기, 멀어지면 알림받기, 들어오거나 나갈 때 알림받기 등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기기 즉 이 신용카드의 위치를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보면 카드 오른쪽 하단에 여기를 보면 이렇게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버튼을 활용해서 이 디바이스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기 있는 버튼을 두 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있는 자동화 설정을 통해서 자동화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누름과 길게 누른 두 가지 방식으로 자동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전등이나 에어컨도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고 조금만 응용을 하면은 SOS 호출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누군가 알림이나 스피커로 제가 지금 위험해요 바로 위치 추적을 해주세요 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알림이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면서 바로 스마트싱스 위치 추적을 해서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줄 수 있겠죠? 그럼 그걸 보고 바로 연락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건 스마트싱스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자동 루틴 설정이 궁금하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다양한 자동화 루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삼성전자와 KB 국민카드 합작에서 만든 스카이패스 IoT 티타늄 카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습니다. 신용카드와 동일한 크기에 배터리도 들어있고 블루투스도 가능하고 위치 추적에 위치 기록 그리고 버튼까지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신기하고 도전적인 시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주로 카드는 삼성페이에 등록을 해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실물카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지갑을 매일 들고 다니시는데 분실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카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다음에도 이런 신기한 제품이나 소식이 있으면 찾아오고 약속을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끝! 아 맞다 여러분, 근데 사실 삼성 계열사가 삼성카드도 있는데 왜 국민카드랑 했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예전에 2016년 9월에 KB 국민카드에서 국내 최초로 여러 장의 카드를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KB 알파원 카드라는 올인원 카드를 출시를 했었는데 아마도 KB 국민카드가 이런 도전적인 시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먼저 KB 국민카드에서 삼성전자에 연락을 해서 한번 만들어볼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이거를 발급받고 해지해도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서 그냥 뭐 무료로 스마트태그 얻는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이거 지금은 이제 천장이 다 팔려가지고 발급이 중단되는데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9월에 2차 발급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때 KB 국민카드 어플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 생각보다 신기해 근데.